이제 전라도 지방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라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와 나주가 합쳐져서 전라도라고 명칭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전주 하면 여러분도 전주 한옥마을 그리고 또 전주 이씨 그러니까 조선의 왕실의 그 전주 이씨의 고향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명한 게 이제 전주 비빔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주의 이미지로 제가 전주 비빔밥을 넣고 그다음에 나주는 혹시 어떤 계기로 가본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주는 그 곰탕이 유명해요. 나주 곰탕. 그리고 또 거기 또 장어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그 갔을 때 나주 목 그러니까 나주 목사가 있었던 그 장소에 그 건물이 이렇게 잘 복원돼 있어서 그 건물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와 나주를 기억하면서 전라도 지방으로 이제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는 사실 그 고려 왕실의 수도였던 개성에 비해서 못지않게 음식 솜씨가 매우 사치스러워요. 그리고 위치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개성이 고려의 그 전통을 이으면서 매우 보수적인 데가 있는 반면에 전라도는 조선의 양반풍을 아주 멋들어지게 받아서 고유한 그들만의 그 음식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전라도를 이렇게 보시면 아, 이 사진은 제가 그 강진에 있는 정약용 그 유배지를 갔었을 때 정약용이 유배되었던 그 공간에서 멀리 보이는 바다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정약용이 그곳에서 얼마나 그 답답한 마음을 이 바다를 보고 달랬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갔는데요, 왔는데요. 그러니까 전라도도 그 해안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황해, 즉 서해와 남해의 보고를 끼고 기름진 호남 평야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쌀이 풍부하고 또 해물을 곁들인 여러 가지 음식이 아주 사치스럽게 발달됐죠. 그리고 또 전라도는 아주 깊은 산이 유명해서 산에서 나는 귀한 산물이 많아서 음식이 아주 다양하게 발달했고 그 다음에 또 콩나물을 기르는 법이 아주 특수하게 발달됐어요. 또 각색 죽이 아주 또 보양식으로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특징을 좀 알아보면 전라도는 아주 그 비옥한 평야를 배경으로 부유한 토반들이 대를 이어서 좋은 음식을 전하고 있는 고장이죠. 그리고 또 상차림은 매우 화려해요. 음식에 가짓수를 많이 올리는 것을 즐기고 그 가짓수로 인하여 외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면서 음식 솜씨 자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이것은 또 혼인 예를 치를 때 선물을 보면 더 놀란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호사스럽게 음식에 멋을 내고 맛을 내어서 사돈집에 보내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전라도는 경상도와 비슷한 위도죠. 그래서 기후가 온난해서 음식의 저장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을 아주 세게 했어요. 그리고 또 김치도 아주 그 고춧가루를 많이 쓰고 간이 짜고 또 국물이 없는 그런 김치를 담가요. 그러니까 국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삼투압에 의해서 국물로 그
짠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물이 없이 아주 짜게 그렇게 김치를 담그고, 이것은 이제 북한 지역의 김치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주식은 물론 밥이죠. 그런데 이제 전라도에서 특이한 향토 음식으로서의 주식은 전주 비빔밥, 또 콩나물이, 전주 비빔밥에도 콩나물이 들어가고, 또 콩나물국도 주거든요. 그다음에 콩나물국밥, 피문어죽, 깨죽, 오뉘죽, 대추죽, 합자죽, 대합죽, 뭐 이런 죽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냉국수, 고동칼국수 등이 있고, 특히 유명한 게 전주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 전국적으로 전라도, 특히 전주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포, 어포, 산채, 겨자, 잡채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육포는 여러분 조금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으로 개발이 안 됐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CJ에서 육포가 이렇게 인스턴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육포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서 이제 그 홀례 때 시어머니께 드리는 그런 폐백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고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간장에 이렇게 졸여내고, 그 전에 이제 핏물을 먼저 빼고, 아주 이렇게 얄팍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졸여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이렇게 누르고 밟고 또 손으로 다듬고 해갖고 말려요. 그래서 저장성이 용이하게 그렇게 만든 이제 말하자면 그 안주 또는 뭐 심심할 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도 되고, 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귀한 그런 음식도 되고, 그래서 음식으로서는 굉장히 귀하면서 영양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식이죠. 그 다음에 통나물, 파래무침, 꼴뚜기무침도, 꼴뚜기 무생채, 갓삼지, 갓김치. 정말 제가 작년 설날, 사실은 그 무렵에 좀 몸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도 만나기 어렵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몸을 조리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이 갓김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수 돌산 갓김치 해갖고 우체국 상품이었어요. 근데 어찌나 맛있고 또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는 거는 제가, 야, 이건 진짜 여수 전라도 지역에서 그 향토 음식을 특산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으로 택배 배송을 하는구나.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먹은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또뭐 고들빼기 김치도 맛있고, 배추김치, 검들김치, 굴깍두기, 또 반지, 굴비노정, 마른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이제 물론 이제 경상도에서도 있었는데 북악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김부각, 또 뭐, 고추부각, 다시마부각. 아무튼, 이 부각은 정말 아삭하고 맛있어서 전통 음식 중에 오늘날 현대인도 즐기고 조금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이렇게 상품화된 것은 흔치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각이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전통 음식의 상품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황포묵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지방의 찬류는 머개국, 천어탕, 추어탕. 와우, 남원에 갔을 때 추어탕을 안 먹을 수 없죠. 남원에 가면 아침 일찍부터 남원 추어탕 집들이 다 열어요. 그래서 여행객을 위해서 아주 일찍부터 탕을 끓여놓습니다. 그러면 그 아주 고즈넉한 그 향토 풍경과 함께 남원 추어탕을 배부르게 먹고 나오면 아뭐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죽순찜. 이건 이제 담양에 죽순이 많이 나죠. 담양은 옛날부터 이제 대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순을 가지고 대나무가 이제 그 크기 전에 아주 어린 그 순, 그게 죽순이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찜도 만들고 또뭐 잡채에도 넣고 다양해요. 그다음에 홍어 어시육, 붕어주림, 멸치자반, 두루치기, 장어구이, 숯불불고기 등등 아주 다양하게 젓갈류도 발달돼 있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잔치에 있어서 홍어 요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홍어회는 혼례, 환갑 등큰 잔치 일생을 했대 빼놓을 수 없는 전라도 지방의 향토 음식이에요. 아주 턱 쓰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삭혀서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데 이게 이제 향토 음식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울푸드예요. 정말 홍어를 잘 삭혀서 맛있게 먹으면 굉장히 그런 풍족한 그런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떡이 발달했죠. 음식 솜씨가 각별하기 때문에 감시리떡, 감곡지떡, 나북병, 뭐 줄줄줄줄줄줄. 네,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지방의 후식인데 후식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가류 상자, 육아는 특히 담양, 창평 그 지역에서 이제 발달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육아, 특히 이제 한과, 또 한과를 만들 때 만드는 엿 이런 것들이 아주 묵묵하게 조상 대대로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